예, 보시면은 지금 화면처럼 똑같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하나 있을 거예요. 더 가운데 뭐 하나 있으시죠? 창? 트림? 트리밍이 있습니다. 트리밍, 참고로 트리밍하고 네스팅 기능이 많이 약해요. 베가스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냥 꺼주세요. X표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 X표 있죠? X표 누르면 없어집니다. 창들이. 예, 간단하게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설명드리고요. 간단하게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탭들이 있어요. 프로젝트 미디어 탭,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트랜지션, 비디오 FX, 미디어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프리뷰고요. 그다음에 이건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타임라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모든 거 자르고 붙이고 늘렸다 줄였다 하고 이걸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를 함. 이게 이걸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이게 타임 코드라고 있습니다. 맨 앞에 부분은 프레임, 그다음에 초, 그다음에 분, 그다음에 아워, 시간입니다. 예, 1초는 몇 프레임이죠? 예? 예, 30프레임이죠? 예, 애니메이션은 몇 프레임이죠? 아, 24 아니에요? 그거는 시네마입니다. 애니메이션. 저기 뒤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럼. 아, 그러면 꺼주, 예, 앞에만. 예. 보이시나요? 예. 예. 아니, 너무 끄지 마세요. 저도 안 보입니다. 예. 조용해 주시고요, 이제. 지나갔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녹화해 놓은 거 어차피 제가 다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프리미어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프리미어하고 에펙 강의가 100강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어쨌든, 예. 아까 뭘 말하려고 했죠? 예. 만화는, 애니메이션은 몇 프레임일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몇 프레임일까요?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상 편집했다고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알아야죠. 예, 15프레임이죠. 일본 애니메이션은. 예. 영화는 24. 그 다음에 옛날에 NTSC 8 방식이라고 있었어요. 유럽 방식이냐, 미국 방식이냐. 그럴 때는 조금씩 달랐어요. 8 방식은 25프레임. 그리고, NTSC는 30프레임, 29.97프레임 정확하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프레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프레임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15장만 있어도, 종이 15장만 있어도 1초를 만드는 거예요. 15프레임은. 그래서 일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애니메이션 취급을 잘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15프레임, 하프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아니라고 생각을 말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지금은 디즈니가 뭐, 이번에, 프로즌 있죠. 프로즌.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0프레임 가까이 있어요. 예.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부드럽죠? 예. 만드는 사람은 죽습니다. 프레임다. 예. 걔네는 정말, 예. 거의 그렇게 가까이, 요즘은 60프레임 가까이 만들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상당히 직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 이미지, 예, 사진, 뭐, 이렇게, 여기 샘플. 좋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예, 사진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딱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짠 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짠 생기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하나 바꿔죠. 이번 해파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잠깐 자세히 보세요. 좀 확대를 해보죠. 밑으로 내리면 확대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되죠? 디졸브가 기본으로 디졸브가 됩니다. 얘는 그럼 플레이 모든 영상의 플레이 버튼은 엔터 아니면 스페이스바입니다. 근데 스페이스바가 거의 많아요. 80, 90이죠, 90.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아, 너무 한이 정도에서부터 화면은 볼게요. 천천히 바뀌죠. 네, 오, 예.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5 보이시나요? 여기 5? 숫자 5 보이시나요? 이게 5초입니다. 5초. 예를 들어 이렇게 빼겠습니다. 1초입니다. 1초. 네, 보통 방송국에서 몇 프레임을 디졸브를 줄까요? 네, 15프레임 줍니다. 15프레임. 그리고 요즘은 10프레임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중간에 블랙을 놓고 10프레임 페이드 아웃, 중간에 10프레임 띄고 또 영상 시작할 때 페이드 인 10프레임, 합쳐 30이죠. 예전에는 그냥 15 바로 겹쳤었어요. 30이죠 똑같이. 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면 이해 갈 거예요. 조금 지나면. 예, 좋은 질문 했습니다. 여기 좌우로, 아, 오늘 안 왔네. 아, 저기, 예. 좌우로 왜 안 되냐면요. 영상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1분을 찍었어요. 1분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땡기면 땡겨질까요? 얘는 땡겨져요. 어? 이미지는 땡겨져요. 땡겨져요. 이미지는 땡겨지죠. 영상은 안 땡겨져요. 왜 안 땡겨질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1분 촬영했으면요, 맨 앞에 시작점과 인점과 아웃점을 가지고 늘리면 안 늘어나요. 대신 그 사이, 이 사이를 편집을 해서 딱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얘를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네, 아니면 여기가 이걸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아, 한번 늘어나면 얘는 늘어나요. 왜냐? 시간이 뒤에 남아 있으니까. 예, 이건 칠판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고 원래 이론할 때, 이론 강의할 때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해요. 아, 이거 컴퓨터가 안 돼서 백화스 안 깔린다고 해서 이거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영상 툴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영상 툴. 지금 이 세 개의 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영상 툴입니다. 예를 들어 1분짜리가 있어요. 1분. 1분짜리가 클립, 영상 클립이 돼요. 1분이죠. 그러면 이 끝점을 가지고 늘리면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요. 그럼 여기 끝점을 가지고 아웃점이죠? 늘리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요. 대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만 쓰고 싶어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쓰고 싶어요. 쓰다가 이 부분이 지금 1분인데 여기는 한 30초라고 해요. 30초. 30초짜리 클립이 이렇게 딱 됐어요. 근데 얘를 이쪽으로 늘리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만약 이쪽으로 늘리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네. 늘어나요. 대신 이걸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이거 끝에를. 그러면은 앞으로 늘리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뒤로 늘리면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안 늘어나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영상은 시간 속에 하나의 클립입니다. 하나의 내가 만들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재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시간 찍었으면 1시간이겠죠. 30분 찍었으면 30분이고 40분 찍었으면 40분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 속 안에서 자른 것은 그 속 안에서 자른 건 괜찮아요. 그렇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길이 시간 안에서 45분짜리면 45분밖에 안 되죠. 자른 게 뭐 10분인데 좀 늘리고 싶다. 그럼 늘어나요. 이 정도 늘리면 늘어나고. 근데 이것은 늘 통째로는 못 늘려요. 과거에 없잖아요, 내용이. 후에도 내용을 찍은 게 없잖아요. 45분 딱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안 늘어나요. 참고로 또 하나, 이거 비슷하네요. 페이드 인 아웃, 지금 디졸브 저렇게 했죠. 예, 디졸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냐면요, 디졸브라는 거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클립과 클립 간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영상 A랑 B가 있었어요. 얘를 디졸브 한다고 얘는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통째로 그대로 넣었어요. 통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디졸브고 여기가 안 돼요. 내가 디졸브 하고 싶은 시간, 프레임,
1초면 1초, 15프레임, 15프레임, 30초 30초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 이쪽으로 살짝 살짝 당겨서 2, 이렇게. 그럼 이 종류가 B겠죠? 그럼 이걸 합치면 이 사이 안에서 얘 나머지 지금 이 자른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얘도 여기 앞에 자른 것들이 여기 앞에 보여져요. 왜냐면요,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브리핑 아니라 OT를 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은요, 대부분이 다 어디서 용어를 많이 갖고 왔다? 영국이죠. 영국. 영국 용어 맞아요. 페이드 인아웃 있고 디졸브도 영국 용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영국 볼 때 막과 막 사이에 잠깐 바뀔 때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졸브도 시간이 필요해요. 여유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앞뒤를 조금 여유를. 여유 준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좀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서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없, 여유가 없이 그냥 바로 디졸브를 주잖아요.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CS 4, 5.0부터는 5.0인가 4.0부터는 강제를 해주긴 해요. 근데 어차피 강제고요. 디졸브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강제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블랙 화면을 더 추가해서 그냥 넘어가게 시킨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플립 자체가, 소스가, 합쳐지는 자체가. 그래서, 에라,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 에라 메시지를 깠다가, 바로 뜹니다. 근데 예외인 녀석이 있어요. 모든 영상이 예외인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자기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잘라줘요. 그만큼 공간을. 직관적으로 부딪히면은 자기가 그냥 패드 인하 해줘요. 저건 안 돼, 이거. 안 돼요? 네. 아, 이거 합쳐질 때 영상이에요? 아니요, 사진 영상이에요. 지금 아까 사진 찍었어요. 겹쳐놓으면 된다. 예,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저 따로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불러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것까지는. 예. 얘는 그냥 갖다 드래그 붙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직관적이기 때문에 영상까지 하고 싶잖아요. 새로는. 솔직히 파이널컷 되게 좋아요. 아비도 좋고, 맥룸도, 맥에서 프리미어도 좋아요. 근데 가장 손쉽고, 제가 말했죠. 아까 두세 시간이면 솔직히 강의 끝났었고, 알아서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배가 쓰면. 그러니까 뭐 타임이 아니라 그냥 2시간, 120분, 180분, 120분에 180분이면 저희 여태까지 강의 해본 결과 다 알아서 편집하세요. 이걸 가지고. 편집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잖아요, 때로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해봤어요. 가장 간편하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얘예요. 네. 근데 안타깝게 맥은 없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맥에는 그냥 아이무비 있죠? 누구면 아이무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안 만든 게 아니라. 예,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프로젝트는 뭐냐.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장 방식. 여기 지금 프로젝트라고 했죠. 우리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를 하면은 아이디어니 뭐니 이렇게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뭉쳐놓은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 영상이니 이미지니 음악이니 오디오가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폴더 안에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얘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 파일 내놓으라고. 어디 갔냐고 보겠습니다. 지금 얘 코알라 있죠? 코알라 파일을 제가 딴 데로 딱 옮겨봐요. 뭐라고 미싱. 그냥 가도 미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모르겠다. 어떻게 나온다? 블랙이죠? 블랙이에요, 블랙. 프로젝트 도대체 파일 어디다 갖다 버렸냐? 좀 내놔라. 그래요. 이미지 파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파일이 그래요. 뭐 텍스트를 뭐 자막을 쳤더니 PSD 파일이니 모든 파일 어떤 파일이든지
다 이 말이 나와요. 내놔라. 나 그리고 여기 프레스트 봐도 없잖아요. 얘는 이미지가 잘 이렇게 떠 있는데 없다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갖다 놓고 어디 갔냐? 이미지가 아주 멀리 갔나 봐요. 아주 가면 안 되는데 진짜 여기 있네요. 예, 갖다 놨습니다. 다시 나오죠? 아, 이걸 아직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옆에 이게 오디오 게이지입니다. 오디오 할 때 작업하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오디오 게인은 오디오 게인이 여기 6에서 9 사이까지 놔주세요. 6에서 9 사이. 얘를 넘어가면요 소리가 깨집니다. 항상 6에서 9까지 맞춰주시는 연습을 항상 하시고요. 오디오 작업은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부터 얘를 그냥 타임라인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죠. 예. 아 이건 조금 타임라인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탭은 말 그대로 뭐 영상 뭐 찾고 싶다. 네, 이렇게 안 하죠. 솔직히 얘네 익스플로러는 솔직히 안 써요. 저는 여태까지 한 얘 3.0 버전부터 썼는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그냥 바로 그냥 내 여기서 그냥 갖고 그냥 바로 갖고 옵니다. 그냥 네, 귀찮습니다. 오히려 트랜지션하고 VFX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지션이 뭐냐? 트랜지션은 이 효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트랜지션과 비디오 FX는 효과입니다. 효과. 근데 효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지션이 있고 비디오 FX가 있어요. 트랜지션은 뭐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겹쳤을 때 이 사이에만 효과가 적용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얘는 뭐 하는 녀석이냐? 대충 얘기 추측을 해보면은 여기 안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 클립에 그냥 들어가겠죠. 예. 그럼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트랜지션.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예, 매우 편해요.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그래서 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줄게요. 짜자자자자. 예, 바뀌죠. 아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쭉 확대해 보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했냐, X자긴 한데 약간 좀 이렇게 뭐냐 곡선이 생긴 X자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리무브 셀렉트 플러그인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그냥 쭉 지나갑니다.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은 예, 이걸 갖다 이렇게 다시 끌어놓죠. 이걸로 옵션 조정하시면 됩니다. 느낌은 이렇게 되죠. 저는 예. 뭐 이렇게 이것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한 12초 정도 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X자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비드 FX 한번 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예 이런 거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근데 이 비드 FX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넣습니다. 여러 개 섞어서 넣죠. 아 얘도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짠 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예 트랜지션하고 비드 FX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모니터를 보죠. 프리뷰를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만 누르면은 커져요. 그냥 풀하면 예 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선이 나오죠. 두 개 매우 중요한 선이죠. 여기 끝은 safe line, 안은 text line. safe line은 뭐냐, 우리가 실제 방송에 볼 때
이 밑에는 안 보여요. 이 선을 바깥에는 안 보여요. 예, 요즘은. 대신 그건 보여요. 뭐냐 PC를 보면 보입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여유가 없어요. 항상 영상에는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 시간에 대한 여유, 이미지 크기에 대한 여유,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쪽 텍스트 라인은 뭐냐, 자막은 이 안에 대부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정보 전달용이면, 정보 전달력이면. 왜냐, 텍스트가 여기로 딱 이 근처 끝에까지 가잖아요.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이제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 연출. 일부러 연출. 아, 연출이면은 오케이 해줘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그래서 텍스트는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이미지가 보이니까 그래도 여유롭게 다 만들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MBC 막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좌상단, 우상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 여기하고 이거 경계 사이에 여기다 놓습니다. 예, 보통 경계에다 놔요. 경계에다가 보통 이 사이에다 좌상단을 많이. 그래야 안정적이에요. 왜 여기에 텍스트가 안 들어가고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가냐면요,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안정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상당히 답답하고 불안해 보여요. 이걸 다 지키는 경우가 있고, 말했다시피 연출인데 너무 길면은 좀 약간 에러예요. 약간. 예. 그래서 이 에어리어를 항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막 넣는다, 자막 작업한다, 아, 그러면은 밑에 누구 사람 이름 나갈 때도 이 안에 지켜주셔야 돼요. 이 밑으로 아니에요. 자막이라고, 그러니까 밑에 뭐 그 그래픽 들어가지 하고 해가지고 넣잖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자막은. 자막 저는 항상 이 안에 이렇게 놓고 이 안에 놓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벌써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여기 위만 조금만 설명드리면 끝나요. 예. 예. 타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타임라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베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S라고 해요. S. 영문키로 S자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하면은 잘라지죠. 단축키. S 누르시면은 타임라인 바를 중심으로 잘립니다. S. 떼볼까요? 떼시죠? 떼볼까요? 안 떼지죠? S입니다. 스플릿. 근데 얘가 참 좋은 게, 베가스에서부터 먼저 이게 실행이 됐어요. 뭐냐? 이렇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뮤직비디오 만들 때 참 좋았어요. 이렇게 플레이 하다가 그냥 여기서 컷. 리듬에 맞춰서 컷.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를 타임라인 확대는요 가장 쉬워요. 얘도 마우스 휠입니다. 휠 위로 아래로 마우스 위로 하면요 확대가 돼요. 다른 건 막 플러스 막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막 마이너스 막 그렇게 눌러야 하거든요. 얘 참 편합니다. 휠입니다. 휠 휠이면 다 돼요. 예, 많이 쪼개져 있죠 지금. 예, 잘라져 있습니다. 아이고. 얘를 그냥 딜레트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우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지워진 거예요. 블랙이죠 화면이. 근데 참고로 여기서 이 블랙은요,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블랙은요 AVI로 그냥 RGB 값으로, 우리가 보면 레드 그린 블루죠, RGB 값으로 뺐을 경우는 얘는 블랙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더하면은 이 블랙은 블랙이 아니라 다른 영상을 합성할 때 알파 채널이라서 합쳐져요. 그냥 블랙이 아니에요. 투명한 거라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에서는 알파 채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파 채널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RGB, 그냥 우리가 보는 WMV 그런 거 있잖아요. AV에 MP4로 그냥 쑥 뽑아내요. 그러면은 그냥 블랙이에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채널이라는 걸 넣어버리면은 얘는
투명값을 갖는 영상이 돼요. 보기에는 블랙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합치면 합쳐져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요,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